안녕하세요. 여성주의 현대미술가 이충렬이라고 합니다. 여기 전시된 작업들은 2017년에 제가 했던 개인전 오직 아름다울 것이라는 전시에 출품했던 작업들입니다. 여성들에게 이미지로서 존재하기를 요구하는 이 사회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외모에 대해서 어떤 지적질을 하는지,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걸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관객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했던 작업들이에요. 여기에 전시된 외모 지적을 하는 말들을 뚫고 가는 작업을 경험하면 그 전시에서는 거울을 앞에 서게 되는데요. 168의 서련 몸매 같은 것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왜곡되게 보이는 작업이었어요. 그 앞에서 한참 서서 떠나지를 못했던 관객이 있었는데, 현실에서 자기 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날씬하고 예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왜곡되게 보여주려는 그런 것들을 그 거울 작업 앞에서 많이 느끼셨다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계셨고요. 또 여기에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나의 기준들이라는 관객 참여 작업이 있었는데 포스트잇에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다른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쓰는 것에서 볼록 나온 자기 배가 너무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럽다 뭐 이런 것들 써주시고 그려주신 분도 기억에 납니다. 어른들이 어린이 여러분에게 너무 고생을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배우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인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뻐져라, 이렇게 해야 옳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일찍부터 자신을 느끼기보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어린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오히려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용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지정 성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여성에게 싫거나 괴롭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여성이기 때문에 소외받고 배제받는 차별받는 많은 경험들에 대해서 더귀 기울이고 미술이라는 것이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교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들, 소외된 사람들, 여성의 목소리를 담고 그들이 본 세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그런 미술을 하고 싶어서 여성주의 현대미술가라고 이렇게 스스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의 분위기는 되게 민주적이었어서 아빠라고 해서 선택권이 더 많거나 그런 게 아니고 모두 다수결로 정했고, 폭력적이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자연스럽게 알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정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린이들에게만 성평등을 배우라, 성평등한 세상을 경험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어른들이 먼저 여태까지 얼마나 성차별적이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사람을 남녀로만 구분해서 한정 짓고 규정 짓는 것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남성으로, 아빠로, 여성으로, 엄마로 역할에 묶어놓고 너무 힘들게 사는 것보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린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성평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성평등해야 행복한 세상이라는 걸알수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유튜브와 텔레비전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예쁘다고 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TV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언니들은 화장을 엄청 많이 하고 성형도 많이 했을 수 있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배를 굶을 수도 있고, 사실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때 행복한지 더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당당하게 여길 수 있는지,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쁜 언니들,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거울을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예쁜 점들, 사랑스러운 점들을 꼭 찾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혜로운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